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CNB 시민기자단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CNB 시민기자들은 다양한 지역 소식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광민 기자입니다. 올해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할 CNB 시민기자단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9일 CNB 광주방송 사옥에서 CNB 시민기자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CNB 시민기자단은 지난해 활동해 오던 시민기자들을 포함 올해 총 100여 명의 시민기자들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동네의 따뜻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시작한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는 제작의 전 과정을 시민기자단이 직접 진행해 지역에서는 물론 케이블 업계와 학계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방송이라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기자들은 기획에서 편집까지 직접 참여해 제작된 뉴스가 시청자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평소에 CNB 광주방송을 자주 시청하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의 일들을 우리 CNB 시청자분들께 직접 저도 촬영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지역의 많은 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광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기사 작성하고 보도하는 식의 시민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시민 기자로 활동하기 위해 뉴스 제작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했으며 기자단 선서를 통해 공정한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500여 건의 다양한 지역 소식과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던 CNB 시민 기자단. 올해도 시청자의 시선에서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야기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그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